자, 나와주신 7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선물. 네, 직접 전달해주세요. 내가 엄청 바쁘거든요. 다음 순서 진행해야 되니까. 이쪽 와서 7분 선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자, 꽃장사 어디 가셨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꽃은 저리 가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자, 우리죠. 남정철씨. 남정철씨. 정철아! 정철아! 남정철씨. 어디 갔어? 고스톱 치러 가셨나? 네. 자, 그럼 다음 출연자부터 모셔봅니다. 아, 내가 바보. 내가 바보야. 네, 이영숙씨. 네. 자, 참가번호 15번입니다. 마이크 저쪽에 있고요. 아, 나오시는 거 보니까 준엄하게 나오시고, 네, 옷 입으신 거 보니까 정말 거지같이 입었네. 네. 아, 어째, 이렇게 저, 일부러 옷을 컨셉을 이렇게 잡으셨나봐요. 네. 네. 우아하게 생기시고, 네. 얼굴 탁 빼니까 색칠튀기 같고, 네. 말도 잘 안 할 것 같고, 사귀기가 더럽게 힘들게. 네. 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봐 주시고,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 그 많은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아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한 말씀 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건강식품 언니, 감사해요. 다 하신 건가요? 네, 바보같이 못하네. 자, 우리 진성씨의 노래입니다. 내가 바보야. 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뜨고 있는 진성씨의 노래, 진성씨보다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저 초대 가수 한 분 또 모셔볼게요. 요즘에 아주 팔팔하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많은 공연으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저 박금숙씨의 무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기 바라면서 박금숙씨